안녕하세요. 허브 아일랜드 만들기 체험장을 담당하는 노은주입니다. 포천에 위치한 허브 아일랜드 식물 박물관은 해마다 8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한국 대표의 식물원으로 허브와 관련된 생활문화를 몸소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허브 아일랜드 만들기 체험장에서는 이곳에서 직접 재배한 허브들을 활용하여 화장품과 비누 등 다양한 체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볼 리베칭 비누는 직접 비누에 색과 향을 넣고 손으로 모양을 만들어볼 수 있는 핸드메이드 비누입니다. 키트 구성품으로는 솜누들, 혼합물 1, 혼합물 2, 비닐장갑 2장이 있습니다. 혼합물 1 색상은 랜덤으로 보내드리오니 참고해주세요. 자, 그럼 리베칭 비누를 만들어 볼까요? 먼저 솜누들과 혼합물 1을 준비해 주세요. 자, 솜누들 지퍼백을 열어 주세요. 자, 공기를 최대한 넣고 지퍼백을 닫은 후 손잡이 이 부분을 잡고 색이 잘 나올 수 있게 흔들어 주세요. 하얀색 비누 가루에 색이 다 나올 수 있게 손으로 눌러주세요. 자, 색이 잘 나왔으면 지퍼백을 열고 혼합물 2, 라벤더 에센셜 오일을 넣어주세요. 총 4g이 들어갑니다. 자, 에센셜 오일을 다 넣었으면 지퍼백에 공기를 빼주세요. 돌돌 감아서 공기를 다 뺀 후 지퍼백을 닫고 펼쳐주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열심히 손으로 반죽을 해주세요. 주무르는 게 힘드시면 빨래 빨듯이 치대 주셔도 됩니다. 반죽이 잘 돼야 모양이 예쁘게 나올 수 있어요. 반죽이 잘 됐으면 다시 지퍼백을 열고 최대한 공기를 넣어서 털어주세요. 자, 털어주면 공기가 최대한 들어갈 수 있게 지퍼백 윗부분을 잡고 윗부분을 쪼그려서 탕탕 때려주세요. 그럼 이 안에 있는 비누들이 뭉쳐서 꺼내기가 쉬워요. 다시 한번 자, 안에 있는 비누가 다 뭉쳐졌어요. 지퍼백에서 비누를 꺼내고 지퍼백을 평평하게 펴서 이 위에서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반죽을 하시면서 어떤 모양을 만드실 건지 미리 생각을 해두셔야 합니다. 저는 하트 모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사용한 라벤더 에센셜 오일은 마음을 편안하게 안정을 주는 향기로 민감한 피부에 효과적이며 누구나 사용하더라도 트러블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드실 때 비닐 장갑이 많이 불편하시면 장갑을 벗고 맨손으로 만드셔도 됩니다. 자, 비누가 완성되었습니다. 완성된 리베칭 비누는 바로 사용이 안 돼요. 만든 후 서늘한 곳에 하루나 이틀 정도 말려준 후 3개월 안에 사용해두세요. 오늘 리베칭 비누 만들기 재미있었나요? 재미있었다면 허브의 모든 것이 있는 허브 아일랜드 식물 박물관에서 또 만나요. 안녕.